김선호 씨의 사연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해양공원이 새로 생겨서 남편과 놀러 갔어요. 해양공원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근에 있는 시골 마을도 같이 발전을 하죠. 그렇죠. 없던 가게가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어르신도 소일거리가 생겨나고 비싸고 맛있는 집도 많았지만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하시는 가게에서 팔아드리려고 한 그릇에 3,000원 하는 팥빙수 집을 들어갔어요. 3,000원짜리. 일을 하시기엔 할머니 연세가 너무 많아 보였어요.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000원. 할머니가 지금 귀가 어두우신가 보다 하고 3,000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제 시킨 팥빙수가 나왔어요. 근데 팥빙수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팥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 팥을 모르고 안 넣으셨나 봐요. 팥 좀 주세요. 없어. 할머니, 팥빙수에 팥이 없다니 어떡해요? 다 떨어졌어. 그냥 먹어. 다음에 오면 팥 많이 넣어줄게. 근데 우유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할머니, 우유는요? 얼음만 들어있는 거야? 할머니, 우유는요? 없어. 우리 집 팥빙수는 얼음 맛을 느끼면서 시원하게 먹는 팥빙수야. 팥이 없네. 내 아이디어야. 결국 팥빙수에 들어있는 건 젤리 몇 개의 얼음분. 더워서인지 신기하게 그렇게 먹는 팥빙수도 참 맛이 좋았어요. 그때 젊은 연인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슬러시 두 개 주세요. 할머니는 말없이 오래된 부엌에 다시더니 스텐으로 된 밥대접에다가 얼음을 갈아놓고 음료수를 쭉 부으셨어요. 그리고 100년은 넘어 보이는 너무 달고 달아서 먹다가 입이 베일 것 같은 큰 숟가락을 꽂아서 갖고 나오셨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테이크아웃으로 해주세요. 저희 배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지고 가야 돼요. 좀 있으면 배 떨어질 시간이야. 숟가락으로 천천히 퍼먹으면서 시간을 때워, 엄마. 할머니 말씀이 그럴싸했는지 남자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천천히 슬러시를 떠먹으며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는 장사 수원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민박도 겸하고 계셔서 저희는 거기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조식이 5,000원이라고 써있길래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아침밥을 먹었어요. 근데 5,000원 치고는 반찬이 푸짐한 거예요. 전복죽에 생선구이에 이런 밥상이 5,000원이면 매일 먹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숭늉을 다시 마시며 차림표를 다시 확인했을 때 당황했습니다. 정식 5,000원에서 정식 앞에 돋보기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글씨로 만자가 적혀 있었어요. 조식은 15,000원이었어요. 기가 찼지만 웃음도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팥 없는 팥빙수에 슬러시는 테이크아웃이 안 되는 대접에 팔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우, 할머니가 그냥 지인의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올립니다. 예전에 사정상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와 계셨어요. 참고로 할머니는 집에서는 브라를 착용하지 않으셨죠. 브레지어. 위쪽에 속옷. 왜 놀라지? 딴 걸 상상했구나. 집에선 브라를 착용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좀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네요. 그날은 얇은 흰색 옷을 입고 계셨는데 할머니들은 좀 주로 속옷 많이 그러죠. 편한 거 입으시니까. 아니 너무 많죠 할머니들 뭐. 동네 걸어다니시면서도 그러신 분 많이 봤네. 그날은 얇은 흰색 옷을 입고 계셨는데 가슴이 거짓말 좀 못해서 배꼽까지 내려와 있었어. 예, 거짓말 많이 못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예. 근데 옷이 얇아서 너무 적나라하게 비치는 거예요.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할머니, 지금 에어컨 수리 기사님께서 오세요. 그래야! 그러니까 속옷을 좀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아, 남자 기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남자 기사님이신데 옷이 너무 비치니까요. 보이잖아요. 아이 보면 어때요? 아이 저 할머니. 그럼 잠깐만 방에 들어가 계세요. 아이고 싫어 더워.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데 결국 할머니께서 알았다 하시더니 옷 배 쪽으로 손을 이렇게 넣으시고는 끼는 거죠 이렇게 양쪽 가슴을 겨드랑이에 끼우셨어. 이게 왜 이렇게?
아, 뭐 기인이야? 아, 이거 어떻게? 아, 이 학적 가슴을 겨드랑이 끼우시고는 됐냐?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할머니의 승리였죠. 잠시 후 수리기사님도 평화롭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에어컨을 수리하고 가셨고요. 사연이 뽑힌다면 할머니 사연을 몇 개 더 보내볼게요. 아, 몇 개 보내세요. 아, 할머니. 아, 아 웃겨. 아, 아하. 옛날 병원에서 등으로 넘긴 할머니는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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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며칠 전 오랜만에 신랑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수속을 밟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빨리 수속을 한 탓에 세 번째 줄에 앉게 되었고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벨트 매는 법 Fasten your seatbelt 구명조끼와 탈출구를 설명하는데 아주 앳되고 몸에 비해 얼굴이 정말 많이 큰 승무원이더라고요. 아유 여자분이신데 그냥 몸에 비해 얼굴이 정말 많이 큰 승무원. 열심히 그 몸에 비해 얼굴이 정말 많이 큰 승무원이 열심히 바디로 설명을 했죠. 비상 탈출 시에는 가까운 출입문으로 탈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바다에 빠졌을 때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착용 방법은 발 아래에 구명복을 꺼내 입은 후 탈출 전 바람을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승무원 언니가 구명복을 입는 시연을 하려고 머리에 넣는 순간 글쎄 구명복이 머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와, 야, 얼마나 크길래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억지로 구명복을 머리에 넣어서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 또 뺄 때는 앞에 앉아 계신 지극하신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뭐야? 겨우 구멍복을 벗게 됐죠. 와 야. 얼마나 크냐. 우리보다 훨씬 큰가 봐. 더 큰 거죠. 막 그냥 그렇게 막 억지로 빼는 바람에 화장이 막 지워지면서 끝까지 열심히 한 승무원 언니 알고 보니 오늘 처음 비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두 스튜어디스네요. 기내식 주스를 가져다 주는 내내 긴장되고 억지 미소가 막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왜 막 여기 옆에 실룩실룩거리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신나게 놀고 올라오는 비행기 편에 인연인지 그 승무원 언니가 또 있었어요. 그 승무원은 여전히 앞쪽에서 바디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드디어 구명복을 시연할 때가 됐죠.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이봐 아가씨. 아유 이봐 그 머리통에 집어넣지 마. 그 안 넣어도 출발할 때 내가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는 내가 아니게 들어놓지 마라. 넣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때 구명복 벗을 때 도와준 그 할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승무원이 조용히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제 머리 사이즈에 맞게 뜯어놨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이 다 끝나고 기내식 주스를 가져다 주는데 그 할아버지가 승무원에게 조용히 얘기했어요. 대가리가 커야 똑똑한 거야. 기죽지 마. 알겠지? 자기야. 뭐 스타 비행기 승무원 언니 화이팅입니다. 너무 웃겨서 글 한번 올려봐요. 아주 짧은 사연이네요. 이동형 씨. 어우 형이네요. 몇 년 전 친구가 겪었던 짧은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짜 짧아요. 그죠? 반페이지도 안 되는데 친구는 쇼핑을 하기 위해 백화점에 갔다가 귀갓길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8층에서 사람이 많이 몰려 정원이 초과돼서 만 원입니다. 삐삐삐삐삐삐 라는 멘트가 흘러났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안쪽에 서 있던 한 아저씨가 혼잣말이었는지 작은 소리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아싸 이제 9,000원. 만 원에서 한 명 빠졌다고 9,000원. 사람들은 크게 웃지도 못하고 피식피식거리며 내려왔습니다. 만 원이요. 5,000원이요. 아 진짜 어려운데.
15,000원 드리겠습니다. 만 원입니다. 상품 만 원짜리 갑니다. 착불로요. 멀면 멀수록 손해예요. 해외에 계신 분이면 부담 돈만 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부담되시면 그냥 안 받겠다고 문자 주세요. 김혜진 씨입니다. 헤어진 전 남친의 남동생 이야기를 팔아봅니다. 헤어진 전 남친의 남동생 엑스남친을 팔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상품 받아보자고 지금 가족까지 팔면서 엑스남친의 예, 남친의 친남동생의 얘기를 팔아봅니다. 갓 성인이 된 남동생이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께서 운전 실력을 키우는 동안 사용하라며 5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주셨대요. 저는 아니 50만원짜리 차도 있어? 하며 신기했죠. 지인분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남동생이 썸 타고 있는 여자랑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남친한테 하루만 차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우리 커플은 흔쾌히 남동생의 50만원짜리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죠. 만나기로 한 날 아침 남친이 문제의 차로 저를 데리러 왔고 저는 오 50만원 지금 괜찮은데 하며 조수석에 탔죠. 출발하려는 순간 남친이 꽉 잡아! 어? 드르륵 빡! 제가 뒷좌석까지 밀려났어요. 드르륵 빡! 있잖아요. 조수석 의자가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의자 왜 이래? 자기가 발바닥에 힘을 빡 주고 발바닥에 힘 빡 주고 버텨야 돼. 안 그러면 의자가 자꾸 뒤로 갈 거야. 내가 브레이크 밟을 때 말이야. 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지만 발에 힘을 빡 주고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됐죠. 하필이면 운전 중에 야 너는 이런 것도 배려 못하냐? 하고 손을 쳤대. 드르륵 빡! 감정이 격해져서 순간 발에 힘을 주는 걸 잊은 거예요. 다시 힘줘서 앞좌석으로 또 이렇게 와갖고는 그 뒤에 있지 뭐하러 와. 뭐하러 와 뒤에 있으면 뒤에서 그냥 얘기하지. 그럼. 이렇게 막 이렇게 와갖고는 아우 내가 싫다고 했잖아. 내가 싫다고 했잖아. 화내다 보니까 또 발에 힘이 빠져갖고 드르륵 빡! 다시 앞으로 와서 또 이렇게 와갖고 왜 자꾸 그러는데 또 드르륵 빡! 뒤로 갔어요. 다시 앞으로 와서 넌 맨날 이런 식이야 또 드르륵 빡! 또 뒤로 밀려나고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화를 내다 보니까 상황이 좀 막 웃긴 거예요. 근데 웃으며 지는 거다 싶어갖고 참으면서 일부러 바깥을 보는 척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돌려서 여는 문이었어요. 정적 속에서 창문 돌리는 소리가 끼끼끼끼끼끼끼끼끼 둘 다 터지고 그렇게 우린 또 화해를 했지 뭡니까. 그 후로 싸울 때면 그 차에 타서 싸우자는 약속을 했었는데 잘 지내지? 갑자기 첫 남친이니까 아 그렇게 그 차에 만나서 싸우자고 얘기했었는데 잘 지내지? 좋은 추억이었어. 이런 추억은 잊기가 좀 힘들겠는데요. 아 마지막이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잘 지내지? 예. 저도 저런 추억이 있거든요. 친구 아버지 차는 되게 오래된 차였어요. 되게 오래된 차였는데 그걸 몰래 갖고 나온 거야. 네. 근데 되게 고급 차였는데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타고 가는데 라디오를 키려고 키지마! 그러는 거예요. 뭐야. 근데 켰어. 근데 소리가 볼륨이 되게 커. 시끄러워. 볼륨이 안 줄어요. 그리고 꺼지질 않아. 꺼지질 않는 거야. 이게 시동을 꺼야 꺼지는 거예요. 시동을 꺼야. 근데 겨울이었는데 그리고 가다가 답답해하고 창문을 열는데 열지마! 근데 안 닫혀 창문이. 전기가 다 고장났지. 전기가 고장이 다 난 거예요. 힘도 너무 없어 차가. 그래서 오르막을 이렇게 가는데 옆에 돼지 차 있죠. 돼지 실은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차를 못 따라잡아. 뚫뚫뚫뚫뚫뚫. 그 빵 터진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서윤희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미인이시고 우아하시고 교양 있는 분이세요. 몇 달 전 시어머니 휴대폰이 고장나서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예? 난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니? 2G폰 쓰다가 스마트폰 쓰려니까 머리가 아파. 어머, 어머니, 그 정도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셀카도 너무 잘 찍으시는걸요. 호호호호. 그래? 이 정도면 잘하는 거니? 어허허허. 어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셀카도 곧잘 찍으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정경자님 맞으시죠? 얼마 전 보험금 청구하신 부분에 신분증 사본이 빠져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서류를 다 보냈는데 그게 빠졌나요? 네, 고객님. 신분증 사본이 빠져 있는데 팩스나 우편으로 또는 카메라로 찍어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카메라로 찍어 보낼게요. 그게 빠르겠네요. 네, 고객님. 그럼 이쪽으로 신분증 사진 찍어서 메시지 전송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새로 산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고 하셨는데 이런 카메라가 셀카 기능으로 돼 있었어요. 응? 카메라 방향 전환하는 방법을 모르셨고요. 아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 모르겠네. 창피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어쩌지? 지금 사진 보내야 되는데 보험금 신청 빨리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끝내 방향 전환을 찾지 못하셨는데 빨리 사진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셀카 기능 그대로 사진을 찍으셨어요. 이마 정중앙에 신분증을 붙이고 셀카로 찍으셨어요. 아 웃긴다. 그렇게 보험사에 메시지를 보내시고 몇 분 뒤 상담원이 사진 잘 받았다면서 크크거리더래요. 어머니 죄송해요. 스마트폰 사용법 좀 더 잘 가르쳐드릴게요. 어머니가 라디오에 사연 보내지 말라 하셨는데 그냥 보내요. 정 여사님 사랑해요. 아 웃기다. 아 급하니까 어쩔 수 없어. 작년 여름 전 경기도에 위치한 한 사단 휘하 연대본부에서 연대장님 당번병으로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우리 연대장님으로 말씀드리면 진정한 야전군인 항상 병사들보다 먼저 훈련에 임하시며 이런 분이 있어요. 몸을 아끼지 않는 쾌남 중에 쾌남. 연대장님께는 조금 독특한 버릇이 있었는데 기분 좋을 때마다 손으로 쾅쾅 치는 버릇이 있어요. 테이블이나 벽을. 어! 우리 연대가 최우수 부대가 선정됐다고? 좋아! 황일병! 오늘 탄커피 맛있는데? 좋아! 아 좋아! 기분이 더 좋으면 꽝꽝꽝! 기분의 광도에 따라 꽝꽝 소리도 커졌죠. 그러나 오늘 유격훈련 중 연대장님의 청천벽력 병력 같은 한마디. 뭘 움직여! 유격대한! 몸 좀 풀어줘야 되는데! 몸이 찌뿌둥하구만! 그래서 말인데 나 이번에 화생방 실습 직접 내가 참여한다! 자네도 하는 게 좋겠지? 오마이갓! 전 연대장님 당번병이라 훈련 열했는데요. 하지만 하늘같은 연대장님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유격 마지막 날 연대장님은 몸소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본부 중대장에게 호기 있게 지시했어요. 내가 맨 마지막에 들어갈 테니까 시스타 남아있는 거 다 터뜨려버려. 다.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리고 시간도 제일 길게 알았지?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하늘이 노랬어요. 두려움에 떨며 연대장님 차례를 기다리는데 연대장님이 살짝 안색이 안 좋아지시며 아나 아까 먹은 점심이 상했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아 아랫배가 자꾸 아 지금이라도 열애하시지 말입니다. 열애하시지 말입니다. 아니야 내 사전에 열애했다는 없는데 이까지 뭐 아랫배 통증이야 뭐 말이 오면 싸면 되지 뭐. 그때까지만 해도 호탕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훈련에 들어가자마자 눈물 고물 범벅이 되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연대장님이 절 붙잡더니 힘겹게 황일병 나 쌀 것 같아 지금 나 쌀 것 같아 아 황일병 나 아 나 어떻게 그냥 황일병 군생활 중에 처음 들어본 연대장님의 신음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 살기 바빴기에 연대장님을 외면하고 급기야 연대장님이 문을 꽝꽝 두들기며 이봐 문 좀 열어 나 쌀 것 같아 야 문 열어 쌀 것 같아 쌀다고 그러자 평소 고문관으로 임명해 주신 우리 중대장님이 안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꽝꽝꽝 문들리는 소리가 들리자 연대장님 버릇을 생각하고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봐라! 우리 연대장님 이런 분이야! 저 매운 화생방 교육 중에도 기분이 좋다며 두들기는 저 모습! 난 진정 군인이 되고 싶다! 자, 제군들 우리 연대장님을 위해 다같이 군가 시작! 멋있는! 멋있는! 살아이! 살아이! 많고 많지만 안에서는 연대장님이 거의 절규하며 야 이 새끼야 문 열어! 문 열어 똥나 똥똥!
무슨 중대장님 시야에 남은 CSR을 모두 더 터뜨리고 시간을 제일 길게 오. 멋진 사나이부터 푸른 소나무 행군의 아침까지 무려 10여 곡의 메들리를 불러댔어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연대장님은 핏기 없는 얼굴로 걸어나오며 주저앉으셨어요. 진한 내음을 풍기며 그런데 그때 코를 막고 보고하는 인사과장의 믿고 싶지 않은 한마디. 연대장님, 사대장님 순시 나오셨습니다. 연대장님은 또 한번 절규하셨고 급히 근처 참호 격투장으로 뛰어 진흙밭에 한번 구르신 다음 사장님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시고 사장님은 연대장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게 좋으세요. 좋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면 똥 냄새가 나나? 이거 소똥 냄새가 나는데 이거 어디서 나는 거야? 아 이거 소똥 냄새가 나. 그날 레토나로 연대장님과 함께 가는데 운전비기랑 저랑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질식사 직전까지요. 이성규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여드랑이. 여드랑이? 여름 겨드랑이요. 예. 예, 여드랑이. 이거 쓰신 분이세요? 어떻게 아시지? 여자의 겨드랑이, 여드랑인가요? 아하. 컬투쇼 사연 진품 명품의 광팬입니다. 이 이야기는 맞네요. 전에 다니던 직장 여후배 이야기예요. 여드랑이구만. 난 남드랑이. 난 대두랑이. 이 후배는 원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늦은 새벽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장창장 하고 소리가 나더래요. 깜짝 놀라 일어나 확인을 해보니 천장에 달려있던 유리등이 떨어져서 깨진 소리였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후배는 뒷수습을 했어요. 뒷수습을 끝내고 나니 갑자기 겨드랑이 밑쪽이 따끔따끔 아프더래요. 어? 왜 여기가 아프지? 혹시 유리 조각이 박혔나? 손으로 살짝 만져보니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뭔가 볼록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어머 이거 유리 조각 박혔나 보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후배는 무서운 마음에 더 이상 손대지 말고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을 가보자 마음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후배는 따끔거리는 겨드랑이 밑을 걱정하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선 젊은 남자 선생님께서 진료를 봐주셨어요. 남자에게 겨드랑이를 드러낸다는 건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겨드랑이 밑에 박힌 유리 조각이 너무 걱정되어서 선생님께 말했죠. 선생님, 겨드랑이 밑에 유리 조각이 박힌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후배의 겨드랑이 밑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려보기도 했습니다. 환자분, 이건 여드름이네요. 하시면서 양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쭉 짜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드랑이구나. 후배는 너무나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진료비도 계산하지 않고 병원에서 달려나갔고 병원에서 진료비 때문에 전화가 와서 병원 측에 계좌이체로 진료비를 정산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11년 차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신혼 때 있던 실화. 남편과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전세 4층 꼭대기 오래된 빌라. 축하드립니다. 여기 써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해달라고. 겨울이었는데 한파가 와서 낡은 집에 오후쯤 전기가 나간 거예요. 마침 일요일이라 한전에서 못 온다고 해서 보일러도 안 되고 전기장판도 쓸 수가 없었죠. 가족 지인들도 멀리 살아서 갈 곳도 없고 난감했어요. 남편과 고민을 했죠. 찜질방 갈까? 아, 나 사람 많은 데서 못 자는데. 그럼 어딜 가? 모텔 가볼까? 그렇게 상의하다 근처 모텔로 가게 됐어요. 돌아다니다가 눈에 띈 간판. 모텔 캘리포니아. 입구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아 저기 나 모텔 가본 적 없는데. 여기서 잠깐. 남편은 집, 학교, 군대, 일 이게 인생사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영희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모텔을 좀 껄끄러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었죠. 저는 좀 답답해서 아이 그럼 어떻게 해. 여자인 내가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남편은 쭈뼛거리며 그래요. 내가 할게. 그렇게 카운터로 갔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아저씨가 카운터에 계시는데 전 뒤에서 둘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죠. 남편은 조심스럽게 저기요.
네, 어서 오세요. 전 경악했어요. 남편이 설명하는데 세상에 저기 저희 집이 전기가 나가가지고요. 저희는 부부인데요. 결혼한 지 1년 됐고요. 보일러가 안 돼서 추워서 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저희는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부부지 우리 부부입니다. 전 경악을 했습니다. 아저씨 표정이 뭐 이런 남이 다 있나. 더 수상하게 보는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봤어요. 아저씨는 네, 그렇게 오세요. 하시면서 박을 안 내주고 키를 주시는데 전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방에 들어가자 우리 남편이 신나서 야 이거 봐 천정이 야 거울도 있고 침대가 막 돌아가네 야 인터넷도 돼 우와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전 너무 한심해서 근데 아까 그런 얘기는 왜 창피하게 해?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말 아니 설명을 안 해주면 우리가 불린 줄 알까 봐 내가 설명하면서 막 손짓으로 반지도 막 슬쩍슬쩍 보여줬어. 우리는 따뜻하게 자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는데 남편이 또 큰 소리로 야 이제 우리 집에 갈까? 전기 수리하러 온대. 우리 신혼집으로 말이야. 우린 부부니까. 일부러 카운트에 들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회생활하면서 물들어서 술만 마시면 개가 되네요. 제가 잔소리한다고 핸드폰에 제 번호를 새엄마라고 저장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결혼정보회사에서 텔레마케테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고객을 유치하면 수상을 받는 그런 일이죠. 그날도 그렇게 쉴 새 없이 전화를 했는데 어느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저의 신분과 전화 목적을 말씀드린 후 말을 이어갔어요. 저 어르신 죄송한데 이 자녀분하고 통화할 수 있을까요? 내 새끼들은 왜? 내 새끼들은 왜 그래? 지금 다 일 나갔는데? 그 어르신 그 자녀분 중에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결혼 한 놈 있어. 내 큰아들 놈이 결혼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실례지만 아드님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생이요 선생. 고등학교 선생. 근데 결혼을 했어 이게. 그럼 학력은요? 어디까지 배웠냐고? 대학원 속사까지 나왔지. 그런 가르치냐고 내가 기둥뿌리가 서너 개를 뽑았는데 결혼을 했어. 이런 질문 죄송한데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0평짜리 아파트 하나랑 월세 받아먹는 3층짜리 상가 하나가 있는데 오. 자동차 두 대, 땅도 한 2,000평 있는데 오. 자식이 결혼 안 했어. 아 조건이 정말 좋더군요. 가입만 성사시킨다면 정말 좋은 신랑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죠.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그게 좀... 나이 좀 많은데... 괜찮습니다. 요즘 다 늦게 결혼하는 추세잖아요. 60이야? 우리 나이로 예순 안 한다. 예순 안 한다. 지난주에 환갑잔치했어요. 참 애가 괜찮은데 그만하면 인물도 좋고 괜찮은데 차 상가도 있고 2,000평도 있고 선생에다가 결혼했어요. 그 나이 먹도록 장가를 왜 못 가 넘어 나이가 결혼식 올 나이나 아우 나 60 안 한대. 그렇게 어르신의 신세 한탄을 한 시간을 들은 후 전화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어르신의 아드님은 환갑을 맞으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은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신지 모르겠어요. 전지슬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조회수 6건이고요. 추천서 빵건 허접하네요. 너무 더워서 친구들이랑 물놀이를 가기로 했어요. 멤버는 남자 셋, 여자 셋. 커플 여행이었어요. 시트콤이네요. 남자 셋, 여자 셋. 저는 남친 앞에서 섹시한 여친 포스를 보여주고 싶어서 밥을 굶었어요. 며칠 전부터 밥을 굶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새로 산 비키니 수영복 입어봤어요. 비키니를 입을 정도면 어느 정도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의 똥배 때문에 밥을 굶은 것 같네요. 배가 쏙 들어간 게 완벽한 에스라이. 그때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 깜짝이야. 얘가 왜 다 먹고 뭐 하는 짓이야. 이쁘지 엄마 이쁘지. 엄마들 섹시하지 않아? 아이고 이놈의 기집애가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손바닥만한 천 쪼가리를 한 장 걸치고 어딜 돌아다니길라 그래. 당장 위에 뭐라도 걸쳐. 아 싫어. 내가 이거 입으려고 며칠을 굶었는데. 야 이 정신나간 기집애야. 엄마가 누누이 말했지. 남자가 섬 가자고 하면 절대 가지 말고 어? 고교 가더라도 브라자 끈 조심하라고. 아 어머니
아우 마음가짐을 조심해야지 어머니 브라자 끈을 왜 조심해요 어머니. 어머니 너무 디테일하시다. 아니 엄마는 브라자 끈 때문에 아빠랑 결혼했어요? 저희 엄마는 아빠랑 싸우는 날이면 울면서 그러시더군요. 내가 그날 네 아빠랑 손만 안 갔어도 아니 그날 소주만 안 마셨어도 소주만 안 마셨어도 내가 브라자 끈만 알을 노려줬어도 어 이런 트라우마가 있군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브라자 끈을 조심해. 야 이거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딸이 하는 행동이 그대로 지금 덜컥 제가 생기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결혼한 엄마는 딸한테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늘 노심초사였어요. 예. 이번엔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는 거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 안심을 시키고 간신히 허락을 받았죠. 드디어 펜션에 도착. 바다에 나가려고 수영복을 갈아입는데 고민이 됐어요. 엄마 말대로 뭘 걸쳐야 되나? 그런데 같이 간 친구들이 모두 새끈한 비키니를 입는 거예요. 저만 질수 없어서 비키니를 입기로 했죠. 그런데 옷을 벗는 순간 전 괴성을 지르고 말았어요. 와! 저희 가슴 바로 아래 명치 부분에 밥뚜껑만한 뻘건 멍자국 세 개가 나란히 찍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멘붕 상태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멍멍이 들었어? 너 잘 때 내가 부방 떠났다. 프라자 끈을 조심해야 돼. 뭘 걸쳐 부방 떠났어. 결국 전 엄마의 바람대로 물에 젖어도 비치지 않는 짙은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물놀이를 했습니다. 야. 어머니가 아주 그냥 예. 제목은 안 읽었는데 참 그럴싸하네요. 치밀한 엄마. 치밀한 엄마. 아주 아주 특별한 생일.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 맞는 생일이라 아주 우울했죠. 집에 처박혀 있던 제에게 손을 내밀어준 친구와 약속을 잡고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택시 안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발신 표시 제한. 그 사람일까? 어떡하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전 남친.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이럴 수 있죠. 목소리를 급하게 가다듬고 심장을 부여잡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잠시 후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음성. 서울 우체국입니다. 이름 젠장. 보이스피싱이었어요. 허탈해서 혼자 실없이 막 웃다가 이대로 끊을 순 없다. 상담원과 통화를 눌렀어요. 조선족 아주머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고객님 등기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생일이에요. 예? 아니 저기 그곳이 아니라 저희 쪽에서 고객님 등기를 보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저 오늘 생일이라고요. 그분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우물쭈물 저기 이렇게 반복을 하셨어요. 제가요 오늘 생일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네요. 떨리는 마음 부여잡고 전화를 받았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네요. 아이고 보이스피싱이 아니고요. 저 K은행에서 고객님 앞으로 등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생일 축하 노래 아세요? 그 노래 좀 불러주시겠어요? 우울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네요. 이때부터는 택시 아저씨도 보이스피싱 아주머니도 절 미친 여자로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 당당하게 또박또박 얘기를 했죠. 생일 축하 노래요. 아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요. 불러주세요. 절 위해서요. 저 오늘 생일이거든요. 아주머니는 더 이상 이 미친 여자와 통화를 하면 안 되겠구나 느끼셨는지 제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그래 요나 생일 축하한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왜 불러줬어? 욕하고 끊은 거지 뭐 그냥. 생일 축하 메시지 확실하게 전한 거니까. 보이스피싱한테 생일 축하 받아보셨나요? 모두가 날 축하해주는 기분이랄까? 생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친구의 권유로 이 사연 올려봅니다. 아, 웃긴다. 박원철 씨의 사연입니다. 마루타가 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써주셨나요? 저는 저의 능력이 무섭습니다. 제 나이 31, 결혼 3년 차인데 벌써 아이가 셋이에요. 어? 대단한 능력이구만. 결혼 3년 차? 매년 난 거예요. 매년. 년년생. 허니문 베이비 첫째가 태어나고 4개월 만에 둘째 임신. 둘째 태어나고 3개월 만에 현재 아내의 뱃속에는 셋째까지.
아이들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아이들 때문에 저는 저희 아내는 결혼 후 뭐 한번 추스리지 못하고 계속 인부복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능력을 없애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묶기로요. 어? 아, 왜요? 이게 이상한 겁니까? 뭐 정관 수술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예. 아내도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너무 힘든지 오케이. 다음 날 저는 근처 비뇨기과 병원을 갔어요. 병원은 깔끔했지만 환자는 한 명도 없고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간호사 한 분이 꾸벅꾸벅 졸고 계셨어요. 저기 저 실례합니다. 네. 어디가 불편해갖고 오셨어요? 정관을 네? 정관 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간호사분이 약간 놀라시면서 몸짓했어요. 그게 불안함의 시작이었습니다. 간호사분이 잠깐 기다리려고 하더니 의사선생님께 가시더군요. 문틈으로 살짝 보니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의사선생님인데 간호사분이 저를 의식하며 문을 쑥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내용이 밖으로 다 들렸어요. 뚜렷하게. 원장님, 환자가 정관 수술을 받으러 오셨는데요. 뭐? 정관 수술? 어떻게 하더라? 까먹었나 봐. 하도 안 해봤고. 의사가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네. 어떻게 하더라 그게? 그게 듣고 도망가야지 빨리. 네? 그게 그러니까. 듣고 있었어 계속. 어떡하죠? 그냥 돌려보낼까요? 아니야. 아니 잠시만. 잠깐만. 저 책 좀 가져와봐. 레시피 보고 레시피. 네? 저기 맨 위에 초록색 책 보이지? 가져와봐. 빨리 가져와봐. 얼렁. 어? 여기 없네. 아니 나 김 간호사 그 옆에 까만 책 좀 봐. 까만 책. 이거요? 그래. 이거. 옳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잠깐 기다려봐.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와 도망가. 왜 듣고 있어. 이렇게 해갖고. 어 그렇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꼬매가. 그렇지. 어. 오 이제 생각나네. 김 간호사 술 준비해. 네? 술 준비해 술. 네. 아내 대화 내용에 소스라치게 놀라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나오려는데 간호사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소리에 놀라 머뭇거리다가 얼떨결에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가면서 지금이라도 안 하겠다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화장실을 간다면서 도망을 갈까 무수한 생각이 스쳐가는 사이 의사선생님이 들어오셨고 수술이 시작된 후 선생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 수술을 멈추고 잠시 나갔다 오셨어요. 책을 보러 가신 것 같았어요. 30분이면 된다는 수술을 2시간에 걸쳐서 받으러 저는 병원을 나설 수 있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 됐는지 수술 다음부터 붓기 통증도 없고 움직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넷째는 안 생기겠죠. 다행히 잘 됐나 보네요. 그럼 됐지 뭐. 신체 건강 여대생의 퇴근길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목소리 요구를 해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설레고 약간의 도전 정신을 자꾸 들춰내는 밤길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긴 여대생 목소리. 밤길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긴 여대생 목소리. 아 처음 해보는데요. 익명을 보내셨고요. 주제수는 39건, 추천수는 2건입니다. 저는 밤길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긴 여대생이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타게 됐죠. 70대의 나이 지긋한 기사님이셨는데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아가씨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네? 저는 저는 그래 우려 인생은 나 정도 나이가 돼야 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려 커서는 뭐가 될 것이오? 네? 글쎄요 저는 그래 우려 꿈은 어릴 때나 갖는 것이지. 보아하니 대학생 같은데 자넨 현실을 알잖아. 예? 네. 자네는 운명을 믿는가? 네? 뭐 그건 뭐 그래. 믿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요.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상황이야. 그것이 운명인 것이지.
그렇게 인생 상담이 절정에 다다를 때쯤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학생 다 왔구만. 4,800원이요. 그런데 말이요. 내가 잔돈이 없구만. 아, 그래요? 제가 편의점 가서 바꿔올게요, 아저씨. 학생! 이것이 바로 운명이요. 받아들여.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 기다리면 돼, 학생. 세상의 이치란 다 그런 것이요. 우리 함께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저는 택시 미터기가 5,000원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어야 했어. 그리고 잠시 후 할아버지 기사님이 외쳤어요. 때가 됐어. 어때? 많은 걸 얻었는가? 잔돈은 못 받았지만 참 재밌는 기사님이셨죠. 신청극은 다이나믹 듀오에 잔돈은 됐어요. 차윤지 씨의 사연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친구는 3대 독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친구가 태어나고 어시반에서 경사가 났다고 동네 잔치를 열었대요. 할아버지께서는 장명을 위해 용한 점쟁이를 찾았죠. 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이 아이구만. 훌륭하게 잘 키워. 이 아이는 현재 사는 땅의 기운을 타고나네요. 그러니까 동네 지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평생 옹골찬 기운을 불어넣어줄 거라고 장군님이 그러시네. 뭐냐. 그리고 잘해. 집으로 오는 길에 갑자기 천둥번개와 함께 비가 세차게 내렸대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려 확실히 용의 기운을 가진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올 리가 있겠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점쟁이가 준 종이를 펼쳐보았죠. 그런데 비에 젖은 종이는 점쟁이가 적어준 이름이 번져 있었고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점쟁이 말을 떠올려 그려 동네 지명을 쓰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동아리니까 동아라고 저기 동아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길에 지인 한 분을 만나 술 한 잔을 드시고 면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이름은 뭘로 정하셨나요? 이름 우리 동네 이름하고 똑같이 이름인데. 예? 아, 귀한 손주 이름을 동네 이름으로 한다고요? 그렇다니까. 점쟁이가 말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너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인마 이 자식아. 뭐 용한 점쟁이가 동네 이름을 했다니까. 그렇게 출생신고를 마쳤어요. 그때부터 제 친구는 동아라고 불렸죠. 그런데 친구가 국민학교 입학한 첫날 담임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김미순. 네. 이영길. 네. 잠시 후에 친구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조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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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선생님은 다시 한번 조동아리. 조동아리 안 왔니? 조동아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조동아리는 제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이름을 조동아로 알고 있었던 친구는 자신이 조동아리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날 바로 면사무소에 달려가서 직원 동네 이름을 리까지 그대로 올렸다는 걸 알게 됐죠. 친구는 눈물을 머금고 조동아리로 살아야 했어요. 몇 년 전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이름 탓이라고 생각하며 조동아리를 조동아로 개명했지만 아직까지 여자친구는커녕 직장까지 부도가 나서 현재는 구직 중입니다. 아. 호동아리. 이거 뭐 에러.